신청 각 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9평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여러분 9월달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자, 이번 모의고사 어땠나요? 네, 일단 총평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수능도 쉽고 모의고사도 쉽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럼 선생님 본격적으로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별로 선생님이 총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발음 파트 1번부터 3번인데 자, 모두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제 발음 파트에서는 가장 여러분이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성조 문제인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성조 문제는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조 문제가 쉽게 나왔다는 거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한 글자짜리 명사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쉽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성조 문제는 펜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wood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그 기초 베트남어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개념 강의만 들은 친구들도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철자 고르기도 역시 공통을 고르는 거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쉽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철자 고르기는 책상이랑 신문 역시 우리 공부를 하게 되면 한 6강 정도에서 바로 배우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음 문제는 여러분 재미있게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발음 파트는 너무 쉬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어휘랑 문법 파트예요. 이제 대략 4번에서 9번 정도. 네. 근데 여기도 역시 작년 수능보다 쉽게 어휘 문제는 출제가 되었고,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 수준으로 나왔어요. 이 말은 베트남어가 어렵게 내려면은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는 그런 언어인데 이제 계속적으로 6평도 그랬고 9평에도 이렇게 쉽게 나온다는 거는 수능에도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법을 내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역시 개념 강의와 시적 강의를 잘 들으면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문제를 내겠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꼼꼼히 보면은 됐고요. 여러분 대비는 기본기를 충실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도 아주 어려운 동사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념 강의에서 들었던 그런 동사들을 좀 꼼꼼하게 무슨 뜻이 있는지 확실하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전체적인 유형별로 가장 쉬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이제 총평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6평 때랑 별로 총평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6평이나 9평이나 조금 평이한 난이도로 나왔다는 거. 네. 그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하는 회화 파트. 회화 파트는 사실 개념 강의만 들어도 점수를 다 잘 맞기가 쉽죠. 자, 여기도 역시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 나왔어요. 네. 네,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꼼꼼하게 단어 정리를 안 한 친구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꼼꼼하게 단어 정리라는 거는 이게 파트별 있잖아요. 이런 병원이면 병원, 호텔이면 호텔, 인사면 인사, 뭐 사과 표현이면 사과 표현, 이런 거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화에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회화 부분은 사실은 조금만 공부해도 다 맞기 때문에 이제 틀리게 되면 이제 등급이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꼼꼼하게 그 주제별로 개념 강의에 단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 때 역시 고민하게 하는 선지는 별로 없었고요. 주제별 단어만 알고 있으면은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나왔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단어를 정리하지 못한 친구들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 어려운데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만 단어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어렵지 않게 될 거니까 네,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화 파트. 선생님 보기에는 이제 9평에는 문화 파트가 조금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주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가 나오게 되면은 많이들 헷갈려요. 왜냐하면 처음 내가 베트남 문화를 잘 모르는데 처음 보는 거에 대해서 베트남어로 독해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이번 이제 9평 같은 경우는 거의 수능 특강에 나왔던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었던 이제 그러한 주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제에서 나왔어요. 네, 쉬운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베트남어만 알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 관련한, 그러니까 베트남 문화에 관련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문묘 국자감이 나왔는데 그게 문묘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지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이랑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유적지라든지 우리가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문제가 풀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물론 선생님이 이제 수업생에 재밌게 얘기해 주지만 그거를 공부를 안 하면 문제를 풀 수 없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이 파이널 강의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화가 어렵게 나왔을 때 어떻게 독해를 연습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기도 했고 그다음에 파이널 강의의 특강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부분이 베트남의 유명한 건축물들, 유적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유적지는 어떤 거다, 이 유적지는 이런 걸로 유명하다라는 걸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특강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총평을 하다가 파이널 강의 홍보로 끝난 것 같은데,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까지 공부해온 대로 이제 해서 개념 강의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실전 강의에서 다지기를 한 친구들은 어렵지 않았겠으나 자신의 약점이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문법이면 문법, 문화면 문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이제 수능을 보면 되겠다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보느라 고생을 했고요. 이제 우리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